안녕하셨습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지난 영상, 나이 들수록 혼자 이어야 한다. 이 영상은 인생 후반전을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단체 속에서 있도록 길들인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무리와 함께 우류로 몰려다니던 것을 멈추고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 나만의 목소리를 내고 나만의 개성을 마음껏 발산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가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물며 내 자신의 내면과 대화를 많이 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어야 한다는 그 말 때문인지 혼자 살다가 고독사한다든지 더 나아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내용이라면서 개소리하지 말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잘 들어보지도 않고 개소리라고 막말하는 포용력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사람에 질리고 지쳐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그 평화로움과 고요함을 찾는다는 것을 그분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제가 아니라 그분이 깨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아듣게 댓글을 달아드렸는데 이해는 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뭐 기대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혼자 산다, 혼자 있는다라는 뜻이 세상과 단절하고 친구도 없이 가족과 연락도 하지 않고 스스로 고립되어 산다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길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여럿이 함께 있을 때도 더 잘 어울립니다. 주체적인 사람이 그룹에서도 잘 지내는 것과 같이 말이죠.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자와 친해지는 능력, 고독력을 단단하게 키워서 혼자서도 강단 있게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강단 있게 사시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심리학자 우에니시 아키라가 지은 책 혼자의 힘을 키우는 법의 내용을 기초로 했음을 알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혼자 잘 지내다 못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일하는 것도 좋지만 혼자 일할 때 능력이 더 발휘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저도 혼자 일할 때가 훨씬 좋고 능률이 오릅니다. 반대로 중장년에 접어들어서 비로소 인생은 결국 혼자라는 걸 문득 깨닫게 되거나 옆에 배우자가 있지만 외롭고 직장에서 얻은 성취에서 되레 허무감을 느끼고 수많은 사람 속에서 덩그러니 혼자 놓여진 느낌을 가질 때 우리는 당혹스럽고 심한 고독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하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생이니까요. 한 광고 회사에서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외로움을 느낀다는 답변이 51%나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외로움, 고독감, 허무함을 느끼는 여러분은 극히 정상적인 거죠. 고독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온 것이지만 여러분은 이제야 인생의 진면목을 마주하게 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고독감을 잘 다스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원동력이 되도록 만들어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고독력을 단단하게 키워 혼자서도 강단 있게 살아가는 비결. 첫 번째, 생각을 바꾼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혼자 있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외롭다, 고독하다, 고립됐다, 낙오됐다, 뒤로 처졌다, 버림받았다. 혼자 있게 된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홀가분하다, 자유롭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독립했다, 주체적이다, 성장했다, 가뿐하다, 벗어났다. 그저 말뿐이 아니라 정말로 혼자 있는 것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고독력을 단단하게 키워 혼자서도 강단 있게 살아가는 비결. 두 번째,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 다른 누구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다른 누구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생각과 시선이 중요합니다. 다른 누구의 행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행복과 평정이 더 중요합니다.
전통이나 관습, 그리고 관계라는 이름으로 나를 짓누르는 것, 가두어 두려는 것, 그리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만의 우주를 갖고 있고 나만의 우주는 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야 합니다. 인생 후반전을 계획하면서조차도 남들은 뭐 하며 지낼 것인지 확인하고 뭐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도 없습니다. 남이 어떻게 하나 기웃거려 봐야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답은 내 속에 있고 그래서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고독력을 단단하게 키워 혼자서도 강단있게 살아가는 비결 세 번째, 꿈과 비전을 가진다. 경기에서 밀리고 있다면 후반전에서는 전반전과는 다른 작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후반전에서 전반전과는 다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특급 작전은 바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용기 있게 실천해 가는 겁니다. 특히나 일상의 생동감을 불어넣어 고독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이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꿈이 있었지만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했잖아요.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돈이 없어서 뭐 또 의지가 약해서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내 꿈을 이루는 그 즐거움에 몰입하게 되면 군중 속의 고독이 아니라 군중 속에서 유일한 기쁨을 맞이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아니 내 주위에 이렇게나 사람이 많이 모였던 거야? 맞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곁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고독력을 단단하게 키워 혼자서도 강단있게 살아가는 비결 네 번째, 진솔한 대화를 한다. 만나서 허튼 소리나 하고 남의 뒷담화만 까고 자신의 자랑질만 늘어놓는다면 친구가 수백, 수천이면 뭐합니까?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허탈감만 더할 뿐입니다. 친구가 한두 명만이어도 내 안의 연약함과 상처마저 모두 드러낼 수 있는 친구, 서로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친구, 위안과 용기를 주는 친구, 성장과 발전을 이끌고 도와주는 친구와 진솔한 대화를 갖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이런 귀한 친구는 그냥 친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조력자이자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친구는 끼리끼리 만난다고 이런 좋은 친구를 곁에 두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부터가 그런 깜냥이 돼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자고요. 고독력을 단단하게 키워 혼자서도 강단있게 살아가는 비결 마지막 다섯 번째, 자신을 연마하는 데 전념한다. 쓸데없는 세상사 다 뒤로 하고 작은 목표를 하나하나 이뤄가면서 성취감을 맛보며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것에 몰입하면 고독하고 외로울 틈조차 없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아도는 시간을 주체할 수 없을 때 몰려들죠. 그래서 하루를 빠듯하게 바쁘게 사는 분들에게 고독하다 외롭다 말하면 얼빠진 소리 하고 있다는 말 듣기 딱 좋습니다. 뭘 하지? 이거 하면 좋을까? 저거 하면 좋을까? 간 보고 재는 거 그만하시고 무엇이든 시작하고 부닥쳐보는 게 훨씬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혼자 있을 때 재밌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들과 함께 있을 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와 친해질 수 있는 능력인 고독력을 단단하게 단련시켜야겠죠.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고독력이 단단해져서 혼자서도 강단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